신성모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실체도 없는 K-방역 자랑하고 홍보하느라 무려 1200억 이상을 쓰면서 정작 코로나 종식에 필요한 조치들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종식에 필요한 것은 백신, 병상, 의료진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백신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니 딴 나라들은 접종을 벌써 시작하는데 내년 2월이나 3월이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병상은 지난 2, 3월 대구 창궐할 때의 교훈으로 병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병상 마련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구에 봉사 갔던 의료진에 대한 위로금조차도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방역에 전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인턴들 2,000명 이상이 의사 국가고시 시행 다시 하지 않는 바람에 활용할 수 없게 된 그런 사정입니다. 의사협회가 파업을 했다고 거기에 같이 의대 4학년들이 시험을 치지 않았다고 정부가 오기를 가지고 갈른 이런 상황에 피해보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의사국가고시 시행해서 2,000명 넘는 의료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길 바라고 그 이전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의료진들이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